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이 태도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큰 벼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사위를 사회하고 또 이 중재하고 타협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하라고 있는 것이지, 그 위원장이 직권대로 마음대로 뭘 행사하고 위원장이 뭘 결정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의 이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걸 잘 여야 간에 이 대화도 붙이고 또 갈등이 있으면 그걸 풀어나가는 자리인데, 그걸 자신이 큰 완장님의 찬 것처럼 이렇게 갑질을 많이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아, 그런데 어제 바로 이 정청래에 대해서 이 빌런이란 발언이 나왔다고 했어. 그래서 오늘 정청래가 자, 여러분 내가 빌런이면 여러분 그 꼬봉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자, 꼬봉이라는 말은 그 부하라는 것인데, 빌런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악당 뭐 범죄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 정청래에 대해서 악당 범죄자, 본 과거에 자, 미 대사관저에 대해서 이 방화를 했기 때문에 이 범죄자는 맞는 것 같고, 자, 최근에 이 행동하는 거 보면은 막 밀어붙이고, 자, 일어서 나가 이런 게 군 장성들까지도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 이게 악당이 아니면 뭘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빌런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빌런이면 내 밑에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꼬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나는 진행하지 않겠다, 법사위. 자, 이 법사위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교묘하게 술술을 써가지고 야,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한, 나는 굉장하게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데 나보고 빌런이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내가 빌런이면 여러분은 그 빌런의 꼬봉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여러분은 나의 부하다. 그러니까 이 법사위원장이 무슨 대단한 자리가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정청래, 아직도 이 정청래의 생각은 저 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런 자가 국회에 법사위원장을 하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개판이 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정청래 집 앞에서는 계속해서 이 해병대원들이 자, 가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벌써 몇 주째입니다. 자, 이 정청래가 나와서 사과할 때까지 그 앞에서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그 일대 주민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청래가 최근에 태도가 좀 나아지는 듯 하더니 다시 이 지금 객기를 부르고 있는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청래 관련해서 지금 법사위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자, 이 해병대원 특검법 전날 전체 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서 법안 소위로 회부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꼼수 상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청래가 바로 빌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런.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빌런. 그러니까 이 정청래가 아주 악당 같아. 그러니까 뭐 사실 그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청래야말로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 이런 비판인데, 자, 그런데 정청래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가 오늘 자기를 비판한다고 나는 더 이상 안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유상범 간사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상당히 모욕적입니다. 제가 빌런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개념이 이야기, 연극 등의 중심 인물로 악당, 두 번째 뜻으로 악한, 악인, 세 번째 뜻으로 범죄자를 뜻합니다. 제가 악당, 악한, 악인, 범죄자입니까? 그런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악당의 꼬봉들입니까? 곽규택 의원이 그러면 정의의 사도라도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악당 이상의 악당이에요. 어제 기자회견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재발 방지 약속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정청래가 사과 방지, 재발 방지 약속, 이건 정청래가 해야 될 것 아닌가. 자, 이 법사위를 진행하면서 온갖 법안을 혼자서 통과시켜버리고 일방적으로 지지, 그 야당을 지지해오고 이런 걸 지금 이 사과를 받아야 할 당사자, 사과를 해야 될 당사자가 바로 정청래다. 자, 그런데 지금 정청래가 자기 보고 빌런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자, 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이거 꼼수를 쓰고 있다 하는 비판입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는 오늘 전날 자신의 빌런이라 한 것에 대해서 자, 상당히 모욕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지금 회의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법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밖에 나와서 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원장을 비난했어야 되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뭐 무슨 대단한 위원장입니까? 정청래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직도 정청래는 밖에 나와서 자기 지지자들이 개딸들이 야 우리 정청래 대단하다고 하니까 자기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정청래야말로 국회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파괴하고 있고 관습과 오래된 전통을 무너뜨리고 있는 자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빌런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악당이 아닌가? 악한이 아닌가? 이런 자는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다. 해병대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빨리 국회에 떠나라. 정청래 빨리 석고 대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청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악당은 헌법 정신을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악당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마음껏 짓거리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괜찮고, 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정청래가 빌런이다 하니까,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왜 이러지? 나는 아주 존경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정청래는 지금 어제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사과 표명을 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회의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송석준 의원이 제 3자 입장에서 말을 해라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송석준 의원은 계속해서 지금 뭔가 발언을 하면은 정청래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할 때는 정교하게, 전략적으로 발언을 해야 되는데, 계속 뭐 존경하고픈, 존경하는, 뭐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또 불법이라고 얘기하니까, 불법이면 여기 왜 앉아있냐, 나가라 하니까, 진짜 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인정한 의미에서 밖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걸 송석준은 완전히 정청래가 갖고 놀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송석준 의원이 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 강력하게 지금 정청래를 제압을 해도 뭐할 판에 정청래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정청래가 시키는 대로 정청래의 이 꼬투리 잡혀갖고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걸 보고 있으면 국민들이 분통이 터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정청래 하나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청래에서 놀림감이 되고 있다는 비판 이건 바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자, 구역 그 정청래는 국어 교육을 못 받았나 본인은 사과를 해야 할 당사자지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이렇게 모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반발을 하면서 양측의 고성이 오갔고 그래서 정청래는 국민의힘이 사과 표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면 됩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실상 자 처음부터 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라는 걸 이제부터는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완전히 이게 상대방을 공격해가지고 남도질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리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거기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어지간한 일이 있어도 거기 가서 그냥 소신대로 발언을 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대통령 임명하면 되는 거고 사실상 지금 인사청문회라는 자체가 또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국회로서 그 기능을 못하고 완전히 상대방을 공격하고 저격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어떻게 국회인가? 그러니 자 망신을 당해야 할 자들이 망신을 주고 있으니까 이게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공지를 통해서 여당의 사과 없이는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속지 말기 바랍니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빌런이라고 불리는 불린 이 정청래에게 뭘 사과를 한다는 겁니까? 정청래야말로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정청래 갈수록 기고만장해지고 있는데 자 국민들이 응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